네, 소방당국은 물이 이제 거의 다 빠진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엉켜있는 차량들과 그 주변을 살펴가면서 수색작업을 계속 이어왔습니다. 그럼 지금은 어떤지 현장에 나가 있는 저희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신용식 기자, 이제 또 날이 어두워졌는데 지금은 수색작업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네, 아직 지하의 주차장 내부의 물을 다 빼내진 못했습니다. 현재 배수는 85% 정도가 진행이 됐습니다. 지금은 소방대원들도 배수 작업을 집중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인원이 투입되는 유관기관 합동수색은 조금 전 마무리됐습니다. 구조작업을 진행했던 해경 구조위원들과 해병대 수색대원들도 철수했습니다. 배수 작업이 완료되면 그 뒤에 다시 최종 수색작업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네, 하루아침에 이웃을 잃은 그 아파트 주민들의 슬픔도 참 클 텐데 현장에서 취재한 내용도 전해주시죠. 네, 극적으로 생환되신 분들도 있었지만 안타까운 죽음 앞에 주민들 대부분이 참담한 심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바로 어제까지만 해도 노인정에서 같이 대화하고 했던 분이 오늘 이렇게 참변을 당해가지고 부고로 올라오니까 참 마음 찹찹하고 무겁습니다. 또 그분이 평소에도 마을 봉사활동을 열심히 하시는 분이에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 지하주차장을 사용하는 아파트 5개동 367세대 모두 수도와 전기가 끊겼습니다. 지하주차장 안에 있는 전기실이 물에 완전히 잠기면서 작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주민은 적십자사가 제공하는 식사와 물로 끼니를 해결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포항 지하주차장 사고 현장에서 SBS 신용식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현우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